수직 수평 AF 영역 전환 기능을 이용하면 수평 구도일 때의 AF 영역과 수직일 때의 AF 영역을 별개로 둘 수 있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수평 구도일 때는 와이드 영역을 사용하다가 수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얼굴의 초점 포인트가 이동하게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, 다시 한번 볼까요? 네, 수직 구도일 때는 아까 사용했던 초점 위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수평으로 다시 이동하자 와이드로 변경되고요. 구도 변경이 잦으신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.